레드 셰프와 핑크 셰프가 대결할 식재료를 공개합니다. 제한 시간은 60분입니다. 지금부터 요리를 시작해 주십시오. 핑크 셰프는 그냥 다리를 지금 뜯어버리네요. 와. 지금 핑크 셰프는 갈라요. 그냥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거고. 저 마늘 칼집 편마늘 썰어서 그 편마늘을 다시 채 썰잖아요. 저 습관 그래. 저거 보통 안 하던 사람이 하려면 저거 되게 스트레스 받는 일이거든요. 두부? 두부를? 두부? 게살과 두부라. 두부 튀기는구나. 지금 물기 뺀 두부를 튀긴다는 거는. 자, 이제 머랭 치겠습니다. 머랭. 끝이 뾰족하지? 뒤집어져도 별로 떨어지지 않게. 됐죠. 머랭을 왜 치지? 생강채하고 마늘채하고 지금 파채까지 든 것 같아요. 대파 흰 부분이에요. 흰 부분이네. 지금 기름 넣고 볶고 있잖아요. 줘봐요. 오, 두부. 게살 넣었어요. 그러면 머랭 올려서 끓이면 이게 어마어마한 비주얼의 탕이 됩니다. 직접 가지고 오시는 건가요? 네. 그 그릇을 가져오셨답니다. 참 참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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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기름 향도 나고. 근데 향도 고소한 근데 뭔가 일단 비주얼적으로 몽글몽글한 플레이팅이 환상을 갖게 하는 비주얼이에요. 맛있는데? 이분 선수인데? 이분 선수인데? 야, 맛있다. 개 요리는 맛있어요. 전분풀이를 잘못 풀면은 한 덩어리씩 끼거든요. 그건 아마추어 하는 사람들이고. 아마추어 풀이 아니요. 전분을 풀을 때 고루고루 잘 돼 있어요. 선생님 말씀이 너무 맞는 게 지금 이 정도 스푼이 들어갔으면 물처럼 퍼져. 맞아요. 지금 전분이 네. 아직까지도 먹을 만해요. 왜냐면 이 두부 안에 수분이 있어요. 네. 시간이 되면 수분이 나오면 물 되거든. 정말 잘 풀었어요. 지금 이렇게 물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두부도 잘 익혔고 이거. 이거 맨드린 셰프가 안 해서 그럴 거예요. 니네들 개 맛을 알아? 그러니까. 너무 잘해요. 이분은 음식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으신 분이에요. 계란 흰자의 그 머랭 맛이 너무 완벽하게 잘 만들어졌어요. 너무 가볍지도 않고, 너무 무겁지도 않고. 그 오픈했을 때 딱 구름처럼 이렇게 말캉말캉해지는 이 비주얼 자체가 행복하게 만들 줄도 아시는 분이어서 저는 깊이를 좀 아시는 요리사 분이실 것 같아요. 셰프. 좀 숨어 있어. 감히 평을 할 수 있을까? 이거 엄청난 고수시네요. 중식 셰프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두부를 이거 기름에다 살짝 익혔어요. 중식 셰프면은 이렇게 살짝 익히지 않고 그냥 넣었을 거고. 그리고 굵기가 조금 굵어. 두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느낌이 난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그 갱하고 요리하고 중간에 있어. 스프로도 할 수도 있고 요리라고 할 수도 있고. 머랭 치시고 여러 가지 담음새나 그리고 이 기본적으로 이 맛의 골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분의 전공은 한식. 한식. 네. 그렇군요. 저는 그냥 식기에서 마음 붙였어요. 최소 선생님. 네. 양쪽 다 그냥 사장님 그냥 뜯어버려요. 레드 셰프도 살을 발라냈는데. 우와 살 봐. 양파도. 양파를 다지려고 하는 모양인데요, 저거. 삶은 감자를 으깨고 있습니다, 지금. 우유? 삶은 감자를 으깨고 우유를 붓고 레드는 지금 팬에다가 버터를 넣었어요. 양파를 버터에 붓네요. 잠깐만. 삶은 감자를 으깨는데 우유를 넣고 양파를 버터에 볶은 게 앞에 있다? 설마 그건 간다. 어떤 달걀물까지 봤잖아요. 저거 네. 튀길 것 같아. 아, 저걸 만약에 감자에다 집어넣는다. 게살 고로케. 맞네. 집어넣잖아요. 고로케. 고로케인 것 같아요. 여기 무조건 고로케입니다. 여기는. 이제 무조건. 네, 여기는 고로케입니다. 게살 고로케. 저 등딱지 그릇이나 이런 걸로 쓸 것 같아요. 다리들도 쓰려고 그러는 거 같은데? 감자가 들어가. 내가 지금까지 먹어본 대게살 크로켓 중에서 가장 고급진. 아, 그래요? 네. 대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가지고. 이야, 정말 아낌없이 쓰셨다. 감사합니다. 왕 크로켓. 소스도 좀 달콤하게. 소스도 적정하고 새콤달콤하게 맛있어요. 여자분들이 진짜 좋아하실 맛이에요. 어린애들한테도 좋지만은 예. 이거는 맥주든지 소주든지 다 들어갈 수 있는. 맞아요. 맥주랑 같이 드셔야 돼요. 음식을 지금 먹으면서 한 시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잖아요. 그러면은 도마에서 소리가 막 나면서 양파나 채소들을 다듬으셨다가 감자는 다른 냄비에 찌어지고 그러니까 있고 감자도 그때 같이 쪘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다시 꺼내서 으깨서 다시 넣어가지고 비빈 다음에 이거를 또 밀가루랑 달걀이랑 빵가루를 입혀가지고 튀김솥 이미 올려서 기름 온도 다 체크해 놓고 튀겨서 나오기까지가 한 시간이 정말 물 흐르듯이 흐르지 않고서는 이 음식을 이 퀄리티로 해낼 수는 없을 겁니다. It was also being served hot, so that's another plus for the whole process of doing that. So crafting everything, timing everything, and serving hot because these are croquette cold. 드셨지요? 예, 자 이 정도로 예, 식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의 시간입니다. 두 가지 요리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요리를 선택하실지. 게살 구름. 기권 없습니다. 마무리했습니까? 저는 마무리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채소는 떠났어요. 자, 다섯 분의 선택이 끝났습니다. 제가 주문서를 가져오겠습니다. 첫 번째, 바티시에 유민주. 핑크 셰프의 게살 구름 수프를 선택하셨습니다. 파브리치오 셰프의 선택은 핑크 셰프의 게살 구름 수프입니다. That was so surprising to me. That's
it's something very unusual for me, but something I also want to learn probably, because that is a dish you can very easily serve on a three Michelin star restaurant. 아니 저 투표하기 전에는 뭐 레드 셰프도 뭐 어마어마하다, 뭐 너무 맛있다, 막 이러셨는데, 예. 네. I think there was a problem with ganja. Ganja, yeah, it was a kind of giving a not so super pleasant texture. It was covering the richness and the flavor of the dagu. 아, 뭐 미세한 차이에서 지금 결과들이 나오고 또 있습니다. 네. 예. 유방영 셰프의 선택은 자, 핑크 셰프의 게살구입니다. 이쪽은 고수 아닌가 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결과는 나왔습니다. 승부 나버렸네요. 승부는 났습니다. 네. 예, 세 표를 먼저 받으셔가지고 다음 라운드에는 핑크 셰프가 올라가게 됐습니다. 네. 결정이 됐고요. 이제 관전 포인트는 레드 셰프가 남아있는 두 분 가운데 한 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예, 한식 셰프 이원일. 네. 왜 이런 선택을 하셨습니까? 예? 아까 레드 셰프에 대한 칭찬을 그렇게 많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게살 구름 스프의 체크를 세 번이나 확인 사살을 두 번 더하면서 제가 약간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두 개를 네. 더했습니다. 4대 0이 됐고요. 박상현 맛칼럼니스트의 선택은 핑크 셰프의 게살 구름 스프. 저는 핑크 셰프를 선택하셨습니다. 5대 0으로 핑크 셰프의 승리입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대진운이 안 좋아서 우리와 작별을 하게 된 레드 셰프를 확인해 봅니다. 확인합니다. 보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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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난 단단히 잘한다. 사실이네, 사실. 좀 더 열심히 레슨 받고 연습한 편인데 네. 너무 극찬을 받아가지고 그걸로도 지금 제 마음이 꽉 찼고요. 네. 맛있게 드셔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아. 우와 대박이다. 들어왔어요. 아 근데 이게 떨어지면 울고 싶네. 요리를 시작해 주십시오. 근데 이 메뉴가 너무 불안하다. 셰프 쪽으로 일하는 분은 아니죠. 50-50. 정체를 공개합니다. 어떡해. 아니 죄송합니다 진짜.